나이스 버티기. 감사합니다. 뭔 일이지? 어이, 첫 때부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멘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180야드에서 약간 러프가 길었을 때는 해야 되나요? 180에서 러프가 길 때는 클럽을 약간 짧게 잡고 임팩트는 강하게, 공은 끝까지 보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리는 같은 클럽? 어차피 캐리 거리는 좀 작아지는데요. 어차피 러프에서 치면은 그만큼 롤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리는 거의 비슷하게 보셔도 돼요. 아, 클럽을 아니면 예. 같은 클럽을 잡고 조금 짧게 잡고 예. 강하게 인데.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는 5번 아이언 치기에는 러프가 좀 길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6번을 치었습니다. 아, 좀 아깝다. 파팅은 처음 본 대로 치셔야 됩니다. 기간에 이상해서 바꾸면은 100이면 100, 처음 본 게 맞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나이스 버디. 진짜 멋있다. 네. 아마추어가 제일 싫어한다는. 우리 방은 최대한 위험 요소를 캔슬하면서 왼쪽을 공략해서 공략해서 만약에 짧아도 물에 빠지지 않게 짧아도 그린에 올라가고 만약에 그 페이드가 나면은 그린과 홀 쪽으로 가는 거 그러면 땡큐고. 우와. 나이스 퍼! 벙커까지 일해보지. 샷! 와, 제 드라이버가 다 멀리 갔어.
오, 나이스 원. 나이스. 야, 색깔 진짜 예쁘다. 화면은 진짜. 네. 나이스. 야, 어구. 아. 나이스. 아, 이쪽이다. 아, 이런 데서는 어떻게 쳐야 되나요? 일단은 라이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먹을 수 있는 라이고, 공도 러프에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떠 있어서 충분히 스피드를 먹을 수 있어서 그냥 가볍게 부드럽게 뛰어서 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나이스. 오, 좋다. 오, 올라가겠는데요? 아, 조금 짧다. 뭐가 보면 파 3인 줄 알겠어. 앞에 물이 있는 거죠? 뒤에는 또 이게 약간 아일랜드처럼 돼 있네. 오, 좋다. 좋다. 나이스. 버디 찬스. 인! 아,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저 정도면 피칭으로 쳐도 되고, 구원으로 쳐도 되고. 대신 런닝 코치라고 힘 조절을 잘. 그냥 커피 파타하듯이 하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오자이브입니다. 오자이브. 감사합니다. 샷. 오. 아름답다. 아름다워. 들어가냐? 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